며칠 전에 영상에서 일본 북부 지방에는 밤새 눈이 내려 아오모리 현에는 140cm, 홋카이도에는 130cm의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안 남겨놓은 시기에 이번에는 일본 후쿠시마 등 일부 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설과 돌풍으로 인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고속열차 신칸센도 정전으로 4시간 동안 멈춰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고 도쿄역 등에선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1m 넘게 쌓인 눈에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 어렵고 시내버스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니가타현 사도섬에서는 신호등이 고장나는 등 5천 가구가 정전됐고 휴대폰 통신도 두절됐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보라까지 몰아치면서 아키타현에선 눈길을 달리던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초속 30m의 강풍까지 휘몰아친 니가타에선 주택 외벽 한쪽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홋카이도 스나가와시의 기차역 삿포로행 특급 열차가 작업 중이던 제설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신칸센 등 50여 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내일 수요일 21일에는 일본에 비가 오겠습니다. 긴키와 동해까지 강수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규슈에서부터 주고쿠 시코쿠까지 점차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21일 수요일 저녁부터는 일본의 강한 한기가 남하하여 23일 금요일 아침부터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금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남시베리아나 북만주를 거쳐서 남하하는 찬 공기는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에 가로막혀 동해로 돌아나오게 됩니다. 이때 찬 공기는 동해를 지나면서 비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일부는 일본으로 다른 일부는 강원도에 많은 눈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호쿠리쿠와 일본 동북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에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